저기 배고프니까 예, 가만히 계세요. 말을 하시면 에너지가 소비돼가지고 배고프니까 천천히 예, 가야 되고 이제 첫날이고 근데 예,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덕수가 그런 얘기 할 정도면 예, 이제 윤석열한테 불만을 토로한 거거든요. 우리가 윤석열 이번 농성은 김건희 구속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이지 예, 윤석열을 여러분들이 당장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 탄핵뿐이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근데 예, 네 분을 일으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쪽을 네 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예, 좀 많이 예, 제가 실망도 하고 아쉽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박근혜 탄핵 때 같이 똘똘 뭉쳐서 이제 방금 공공노조도 여기서 예, 지금 예, 집회를 하는데 철도의 급선 공공노조 분인데 철도공사 10년 차가 월급이 뭐 최저임금 분이 안 된다는 거야. 200만 원 정도 분이 예, 이래가지고 그걸 좀 임금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 그게 안 돼가지고 지표를 여기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노조들이나 예, 그렇죠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가지고 예, 지표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예, 말하자면은 생활정치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예, 지금 주로 모인 곳이 각 유튜브 방송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고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이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예,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니까 예, 많이 흔들리고 많이 예, 혼란스러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딱 하나 우선 김건희 구속시키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부터 예, 오세훈까지 처벌하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이가 자동으로 예, 그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내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쪽 내분을 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쪽에 이제 내분이 있으면 저쪽에 와서 세작들이 와서 그 내분을 막 부추겨요. 작업을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 중에 예, 우리 어떤 시민들 우리 불만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와서 막 적극적으로 막 내분을 일으키는 사람은 저쪽 편들이 와가지고 댓글 작업이나 이런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 우리가 좀이라도 내분이 있으면 그걸 부추기 위해서 막 여기가 이 말하고 저희가 저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 예, 그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그런 댓글 공작을 펼친다는 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쉬려고 배고픈데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